안녕하세요. 이제 12월인데 겨울 기념으로 나온 새로운 굴비 맛 좀 보고 가세요. 뭐? 겨울에 웬 굴비요? 마비노기 이터니티 굴비요.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11월 30일 토요일 마비노기가 20주년을 맞이한 겨울 쇼케이스 블록버스터에서 새로운 업데이트와 새로운 굴비가 아닌 마비노기 얼리얼 엔진 관련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마비노기 겨울 업데이트 소식이 어떤 것도 있는지 함께 보면서 즐겨보도록 하시죠. 이번 쇼케이스는 재미있는 시상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밀레시안 어워즈인데요. 마비노기에서 특이한 이력을 이루어낸 밀레시안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종류의 퀘스트를 클리어한 에린의 공기 같은 상. 11만 3,143시간이요? 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상들도 있었고요. 2024년 동안 마비노기의 죽은 너구리가 약 8,869만 마리인데요. 이 중 26,392마리를 잡은 유저분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누적 레벨 500만을 찍은 에린의 정상, 다양한 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 재밌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시상식이 연례 행사처럼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겨울 업데이트 내역을 소개하는 쇼케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메인스트림 G27이 업데이트됩니다. 안락의 정원이라는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NPC들과 신규 지역이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밀레시안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전사 페타크, 누군가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데린, 브리레르 주인 레넨입니다. 새로운 지역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신들의 도시 무리아스인데요. 버려진 신들의 도시라고 하고 여기 주민들이 이 지역을 부르는 호칭이 브리레으라고 합니다. 신규 지역과 NPC가 나왔으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규 던전 브리레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던전은 3개의 보스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최상위 던전이라고 합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가 메인이며 잡몹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 플레이가 아닌 공략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리트라이 기능을 넣는다는 소식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브리레어는 새로운 보상 분배 방식을 가져왔는데요. 보스를 쓰러뜨리면 파티 단위로 한 개의 보상 상자가 나오며 상자를 열면 화면 속의 모습처럼 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상 아이템이 뜨면 주사위 굴리기를 통해서 가장 높은 숫자가 뜨는 파티원에게 해당 아이템이 분배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신규 최상위 던전이 나온 만큼 새로운 신규 무기 소울 리버레이트 시리즈가 나온다는데요. 한손검, 양손검 등의 신규 무기뿐 아니라 글루미 이후 12년 만에 나오는 신규 리라, 힐링 완드, 대형 방패, 마리오네트 미니어처, 가드 실린더, 무제한 볼트 등이 추가된 29종의 신규 무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와, 특히 마리오네트는 디자인이 예쁘고 멋있는데요? 신경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인챈트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비 아이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리아스의 성수라는 아이템인데 아이템에 바르면 랜덤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마비노기에 있던 성화 시스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물, 무리아스의 유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팔리아스 유물 이외의 새로운 유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유물들은 아르카나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유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능일지 기대가 됩니다.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신규 아르카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아르카나는 총 2개인데요. 세이크리드 가드와 블레스트 랜서입니다. 먼저 세이크리드 가드는 근접 전투 재능과 축복 재능을 조합한 아르카나라고 합니다. 보호 특화형 아르카나이며 탱커 포지션을 맡으며 방어, 보호, 마법 방어, 마법 보호 등의 생존 관련 스탯을 데미지로 치환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적들의 인식 관리를 통해 아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데요. 아군이 받는 데미지 일부를 공격력으로 치환한다고도 합니다. 파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탱커 아르카나라고 합니다. 관련 NPC로는 성전기사단 출신의 이올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블레스트 랜서는 랜스와 슈터 재능의 조합 아르카나라고 합니다. 근거리와 중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스킬들은 단일 대상에게 뛰어난 영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스킬 사용 시엔 마나실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아르카나 신규 NPC는 자이언트 마테우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신규 던전과 신규 아르카나 소식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선 사항들을 발표했는데요. 아이템 툴팁 같은 경우 간소화 모드, 세밀화 모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 같은 경우도 크기를 확대하고 배경색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템 선택창 같은 경우 더 이상 좌우로 기다란 선택창이 아닌 아이콘 형태로 전환되어 한눈에 보이기 편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클릭 메뉴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아이템 우클릭 시 여러 설명이 나오던 모습에서 최소화하고 간소화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픈 퀘스트를 언급했는데요. 마비노기 유저들이 직접 퀘스트를 만드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따로 보상은 없는 것 같지만 자극만 된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크롬 30, 아르카나 안 쓰고 15분 내 클리어 가능? 쫄?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겨울 프리시즌입니다. 겨울 프리시즌은 12월 19일 점검 이후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혜택 등은 이전과 같습니다. 겨울 프리시즌 보상도 있습니다. 스웨터와 목도리 등이 있는데요. 스웨터는 이쁘네요. 샤이의 PC방 이벤트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며 블랙 콤보 카드 이벤트도 온다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신규 던전은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굴비. 굴비라고 부르시는 것도 저희 다 알고 있는데 마비노기 이터니티 프로젝트 신규 소식입니다. 어떤 맛있는 굴비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번에는 던바튼 관련 리모델링 소식입니다. 기존에 있던 던바튼 광장의 맵을 얼리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학교가 뚫려있는 모습은 지금 적용해도 충분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주얼적인 면모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비노기 유저로서 아주 마음에 드는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바로 낮과 밤에 따라서 바뀌는 배경음악입니다. 이번 배경음악은 덤바튼과 탈틴 음악이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걸 들려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매일 들으시는 BGM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힘차고 활기찬 마을 한가운데 뛰어든 느낌을 주고 있고, 덤바튼만 듣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의 배경음악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딘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미? 네. 이미 뭐 맞추셨죠? 탈틴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킥인데요? 힘차고 밝은 낮에 비해 밤에는 감성 있는 무드의 음악으로 편곡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세심함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솔직히 지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리터칭 과정들도 보여줬는데요. 맵과 몬스터 등도 보여줬습니다. 인프가 진짜 귀엽지 않나요? 또 드디어 최초로 마비노기 이터니티에서 전투 관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마나 실드인데요. 프로토스 실드가... 두 번째는 메테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이건 정말 미쳤는데요? 네. 메테오 하나만으로 이런 구현이 가능하다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든 컷신도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내가 알던 마비노기가 맞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번 마비노기 이터니티 얼리얼 엔진 굴비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다른 업데이트 소식들도 들고 와줬으면 좋겠네요. 이후에는 Q&A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굿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메인스트림 스킵거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민의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존 NPC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냐는 질문은 이번 G20킬에서 몇몇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며 이번 메인스트림은 풀보이스라고 합니다. 기묘한 의상 복각에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질문도 받았는데요. 배럭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일 리더님은 해당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공교역 버그 관련도 언급해주셨는데요.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원래는 이번 겨울에 보여드리려 했으나 밀렸다 보니 그 이후에 보여준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계정 간 외형공이나 헤어 지염 저장 기능 등 드레스룸 활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왔는데요. 헤어 지염 저장은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선보인다고 합니다. 세인트바드 파티 힐링이 즉시 사용되도록 개선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힘밀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이렇게 모든 업데이트와 질문 시간이 끝난 뒤에는 마비노기 20주년 블록버스터급 감사 쿠폰을 소개했는데요. 내용은 새로운 종류의 오너먼트란 아이템들과 캐라오너스 호루라기 등이 담겨있습니다. 마비노기를 모르시더라도 해당 쿠폰은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비노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상단 개인 메뉴를 누르신 후 받으실 캐릭터를 지정하고 쿠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쿠폰 등록을 하시다고 끝이 아니라 게임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 숍 버튼을 누르고 수령을 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 겨울 쇼케이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번이 20주년 판타지 파티 때보다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알찼던 것 같은 쇼케이스였어요. 진작 이렇게 해주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비노기 업데이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